자, 전 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충남 서산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민주노총 전국 화학섬유식품노조 예, 지회장님들 모시고 초등학교 학생도 하나 있고 예, 지회장님들 모시고 하는 제3자 개입 강의 예,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자 98년도에 살짝 이렇게 양두구육한 보시겠어요? 당의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삼별노조 생긴 게 언제예요? 최근이죠? 그죠? 98년도에 삼별노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또는이잖아. 아시겠죠? 또는이잖아. 이제 당의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노동자를 사용자단체에 가입시켜줍니까? 지금 여러분 노동이사제 지금 대통령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죠? 근데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뭘 어떻게 해줄 건데 여러분들 맞죠? 안 해주면 급부이죠. 세 번째 당의 노동조합 또는 당의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 신고 안 하면 급뿐이라 그랬죠. 그죠? 예. 넷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관청,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시행 안 하면 그뿐이라 그랬죠. 적게 뽑으면 그뿐이다. 매년 안 뽑고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뽑으면 그뿐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노동위원회 안 만들면 그뿐이다. 노동위원회 언제 처음 만들어져서 노사정위원회가, 여러분,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게 언제 만들었어서, 원래는 정노사위원회 하려고 그랬대. 여러분들 정노사위원회로 하려고 그랬어요. 정산호위원회 이런 거 정산호 그러니까 산호비 같애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정노사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죠. 정로사 그죠?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 로사정 이런 거 같잖아. 그래서 노사정 이러니까 제일 괜찮은 거야. 노차사 같기도 하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아니 왜 웃지를 않아 사람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줘도 농담인 줄 아나 봐.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관청 안 해주면 아유 신고 행정기관에 신고 안 하면 그뿐이라고 했는데 무슨 관청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를 98년도에 슬쩍 바꿔놓기는 했는데 정리해고법이 이때 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다 꽝 근데 그게 2006년도 2007년도에 그나마 이 조항이 많이 많아져서 이빨 빠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공인노무사가 너무 많아졌거든.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자체 재판 진행권과 변론권을 달라는 수준까지 갔잖아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변호사 단체에서 이거라도 안 풀어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자, 국제노동기구와의 차이점. 이건 어떻게 요약이 안 돼서요. 제가 그대로 그냥 가져왔어요. 자, 아까 제가 근무했던 국제학교에서 노동 메이크 유니언이라는 그 말, 여러분. 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쟁의 행위 주도권을 인정하고 소수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표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주체인 근로자의 개념은 법 개정으로 해고자, 여러분, 지금 현재 노동자 말고 해고됐던 사람, 그 다음에 실업자까지 이쪽은 고용됐다가 해고된 거고 여기는요, 아직 고용 안 된 사람이잖아.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는데 여전히, 뭐야, 자영업자는 보지 않아. 그래 놓으니까 요번에 화물연대에서 할 때 국민의힘 조경태라는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충복이었다가 삐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삐끼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버린 사람이 TV토론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자영업자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조경태 잘 아니까요. 기업별 노조 임원을
해당 기업 종사자로 제한하는 거. 이게 뭐야? 제3자 개입 금지입니다. 맞죠?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조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 교섭권과 관련하여 ILO는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와의 단체 교섭.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원청의 CEO는 이 하청업체의 근로 조건에 관한 책임이 없다라고 우리나라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청의 계약 자체에 따라 고용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하청의 노동자의 고용 조건은 누가 쥐고 있어요? 원청의 사용자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청이, 원청의 사용자와 단체 교섭은 항상 가능하여야 한다는 입장. 따라서 원청 사업주가 하청 및 파견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청 사업주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하청업체의 노동자 단체가 직접 대면해서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십니까? 뭔가 박수도 좀 쳐주고. 아니, 이렇게 엎드려 절받기가 아니고. 와, 도도하네. 도도해, 정말. 강의해봐. 이겁니다, 그죠? 아, 해봐, 한번. 아, 옆으로. 예.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 교섭 가능 여부를 판단하던 과거의 법 실무 관행은 변화가 필요하다. 뭐라고 찾아가면 계약서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예를 구두 계약이고 뭐냐. 아, 그럼 뭐 그 구두 계약하는 걸 녹음 뜨셨어요? 뭐 녹화를 했어요? 저희들은 없고 사장이 갖고. 아, 그러면 세상에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그죠? 그 다음, 평화적 파업에 대해, 이게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평화적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국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전까지 국내 최대 로펌에 19세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말아먹었던 세도정치 가문이 어디예요? 신안동 김씨죠, 여러분. 구안동이 있고 신안동이 있어요. 안동 김씨에는. 아시겠습니까? 구안동하고 신안동은 좀 틀려요. 좀 틀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틀려요. 구안동은 세도를 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19세기 안동 김씨 세도정치라는 건 신안동 김씨예요. 여러분, 신안동 김씨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안동 김씨. 김옥균. 여러분, 그죠? 김옥균. 아니요. 김옥균. 그 다음 또 누구? 여러분, 신안동 김씨. 신안동 김씨가 여러분 제일 최근에 한 사람 김구라. 여러분, 그 텔레비 나오는 사람 있잖아, 김구라. 그 다음에 또 누구? 신안동 김씨. 박지서의 마누라 김민지 아나운서. 그죠? 신안동 김씨죠. 또 신안동 김씨 오늘의 결론 누구? 한덕수 직장 CEO 누굽니까? 김앤장의 김영무 변호사가 신안동 김씨입니다.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기준 1개 법률사무소, 그 여러분 그게 로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업자 신고가 뭐야? 김앤드장 법률사무소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 과세 표준이 확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야. 세금 너무 많이 낼까 봐. 세금 너무 많이 낼까봐 안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소득세 랭킹 1위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제끼고 김영무 변호사가 1개 로펌이 기록한 여러분 매출이 얼마입니까? 1조 6,800억.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의 변론을 해서 그 돈이 나올까요? 몇 천만 건을 뛰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뭐야? 기업들만 뛰는 거야. 그렇게 뛰다 보니까 뭐야? 미쓰이 미쯔비시까지 뛰고 있는 거야. 강제징용 소송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미쓰이 미쯔비시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일제시대사 전공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를 왜 식민지가 되었으며 식민지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인 그 사건들이 벌어졌으며 그 식민지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고 있는가를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현장을 모르고 그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김현장 언제 만들어졌어요? 1973년도 그죠? 맞죠? 처음에는 박정희에게 달라들었던 뭐야 김앤드 장의 장숙일 변호사를 채용할 정도로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가. 그런데 어떻게 돼? 이게 기업 송무로 바뀌면서 즉 대리를 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컨설팅을 해준다고. 변호사 기초 실무의 일막일장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의뢰인에게 벌금을 내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을 감방에 보내지 않게 하는가? 이것이 변호사의 기본 책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본 책무야. 자기 의뢰인을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자기 의뢰인을 감방에 보내면 그건 무능한 변호사죠. 그죠?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에 그래요. 이게 많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죠? 평화적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갖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논리로 걱정합니다. 자영업자 아니냐 화물 사람들은 전부 지입차주 아이가 자영업자인데 어떻게 노조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이미 다 3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논쟁을 거쳐갖고 다 결론난 상황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찌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적 파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법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라고 앉아있잖아 국무총리가. 여러분 그죠? 누가 김앤장의 고문 아니랄까 봐. 그지? 국회의원이 내놓으라 했는데 안 내놓는더라 아이가. 뭘 변호인 그 무슨 역할을 했길래 네가 십몇억이나 받았어? 한번 해놔봐. 그러니까 아 그것은 뭐 사적 기업에 달린 문제여서 제가 낼 수가 없습니다. 꼭 그런 말 할 때는 억수로 로키로 얘기한다. 황교안이 그렇죠, 여러분들 로키로요.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은 태평양 변호사잖아. 그죠? 태평양이잖아. 윤석열도 태평양이잖아. 태평양 변호사 잠깐 하다가 다시 검사로 들어갔잖아. 변호사 너무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죠? 예. 자, 요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요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어떤 노동자와 이 사용자 정부의 모든 그것보다도 이 토론 정확하게 25분짜리 토론이에요. 최고예요 정말. 여러분들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전재수 의원이 어떤 입장에 있고 이 조경태라는 인간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하나는 의원이고 하나는 인간이라 하니까 너무 주관적 판단이 들어갔다. 그지? 그지? 강의라는 것은 기계적으로라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 좀 웃으라니까, 정말. 나 정말 미치겠네. 그래서 화물 안전 운임제라든지 이 지입차주를 어떻게 본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위험, 이 우리 사회 노동에 대한 양극단의 시선이다. 조경태 의원, 이 원래는 민주당이었잖아. 그죠? 이 부분이 이 사람이, 호칭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 쇠고기 파업할 때는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 국회의원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농림수산부 장관을 앞에다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이었죠. 그때는. 이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 규정 좀 해보세요. 데피니션을 내려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운천 장관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경태가 뭐라 했습니까?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시장 원리에 맞아요? 그런 소고기 있으면 내부터 좀 줘봐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딱 나와가지고 화물연대 지입 차주라 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자영업자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만큼 버는데 요 조금 더 벌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지입차들을 개인 사업자가 동일업종에 많이 몰리면 당연히 운임은 내려가는 거지. 그것까지 국가가 관여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변절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변절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러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도 소고기 시장에 미국 소고기, 호주 소고기, 태국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 한 열 몇 개쯤 몰려들어서 값이 내려갔냐?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해, 지금. 양심에 털난 거죠.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서 화물연대도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 우리 사회가 30년 동안 그게 대타협이었다면 이제 와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고 전파죠. 고속도로 상해. 굉음을 울리면서 이리저리 끼어들고 우리가 오늘 서산에 올 때도 화물차들이 막 그러면 1톤 트럭부터 1.5톤 트럭부터 해갖고 막 굉음을 울리면서 트레이너들이 가면 옆에 있는 차들은 막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야.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게 하자고.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난다고 몇십 중 추돌 사고 같은 걸 한다 안개 끼고 이러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 안전 속도, 적정 안전 하중, 적정 안정 운임, 화물차 기사님들 그 소득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유류비 보조 같은 걸 해가지고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물류 거리라도 안전하게 확보해 주자는 법안에 대해서 조경태가 말하는 꼬라지를 꼭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깨어있는 시민들이야. 제3자, 여러분. 제3자.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예, 유튜브 중에는 뭐 태극기도 보시고, 또 뭐야, 뭐, 민들레 모임도 보시고. 여러분, 민들레 모임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왼발을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아니면 왼손, 왼쪽 두 번째 발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보시든가. 신발 아니어서 안 보일 텐데. 그죠? 예.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는 뭐 그런 분이 있으면 나가세요 이런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따위 시사상식을 갖추신 분한테 난 강의하기 싫어요. 나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에게는 지회장님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회장님의 체면을 존중하여. 예. 그래서 이제 웃으시네. 절대로 안 웃으시더니 이제 웃으시네. 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저분이야말로 마그렛 대처다. 철의 여인이다. 내가 봐서. 아이언 뭐 워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못 봤어요. 마스크 아니니까. 근데 그게 웃는 눈 맞습니까? 눈만 보이잖아.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3자. 누가 제3자냐? 이분이 제3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3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개입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개입한 거야, 일부러. 잡아가라. 고문해라, 나를. 감옥에 가다라. 기소 때리라. 수임번호 33번. 제 인터넷 아이디 유한33. 여러분. 누구 보고 했겠어요?
그죠? 1988년 5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원 초선 당선된 것이 제13대 총선 부산 동구에서 4월 26일에 당선됐으니 당선되고 한 달 있다가입니다. 여러분 한 달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 포천 베어스타운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정의실천법조인회 줄임말로 뭐야? 정법회라고 하는 그 법률 단체를 만듭니다. 변호사들끼리. 그리고 어떻게 돼? 청법회, 의식 있는 청년법조인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같이 여기에 합치겠다라고 해서 만듭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꼴 너 뭐하러 모였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모임의 결성 이유가 뭐냐? 노동자들이나 우리 농민들, 중산층과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 제3자 개입 금지지만 기꺼이 개입했다가 어떻게 감옥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박 2일 하는데 첫 번째 날은 어떻게 돼요? 아, 뭐, 안녕하세요. 예, 아유, 노무현 의원 됐네, 이제. 아유, 축하합니다. 뭐, 어쩌고. 첫날에, 절마는 뭐 하러 왔노? 이런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이에요. 어디 있노? 자, 눈 좋으신 분. 예, 여기. 천정배. 절마는 뭐 하러 왔노? 이랬대. 이유가 뭐게? 이때 천정배가 어느 회사에 있었어? 김앤장에 있었어요. 예. 김앤장에 있었어요. 김영무 변호사가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근데 천정배가 왔어. 절마 간첩 아이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야? 뿌락지. 여러분들, 그죠? 뭐 간첩 아이가 아닌 거죠. 노무현 의원이, 예,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손을 딱 잡았습니다. 대단한 선택이다. 굉장한 용기다. 예. 정법회. 여러분, 청법회. 하룻밤을 잤습니다. 같이. 그래서 어떻게 돼? 술을 엄청나게 먹었답니다. 다들. 엄청나게 먹고, 87년 12월에 노태우가 결국 이기고 말았다. 양김의 분열로 해서 우리는 절대 분열하지 말자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여기. 요 분 있죠? 전태일 평전 썼던. 조영래 변호사가 이름을 제안합니다. 정의실천법조인회와 청법회를 합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이름을 짓자. 여러분, 그래서 약칭도 만들어야 됐다. 신문에 보도자료를 뿌려야 되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럴 수는 없잖아. 민변 이렇게 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강의, 이런 게 역사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은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예전에 한번 생각했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5분. 네. 도미노로 드는 건 뭔데요? 그것도 조금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어머님 뒤에 저 파란 잠바 입으신 여성분 있으시거든. 살색 마스크 쓰신. 예, 지금 옆을 쳐다보고 계시네. 어우, 보면 볼수록 전원일기 둘째 며느리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다. 박순천이라고 있잖아. 진짜 똑같이 생겼다. 와. 보면 볼수록 왜 고두심 작은 동서 있잖아. 그 유인촌 마누라. 똑같아. 와, 나는 정말 놀라겠습니다. 여기 최병모, 법무법인 양재 대표 변호사. 최병모 변호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익숙한 이름 또 있죠. 박원순, 여러분. 그죠? 예, 김광일, 고영구 국정원장,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박주현 여자 변호사 아시죠? 박주현 변호사. 그 다음에 요는 최천정배 한승헌 여러분. 제가 바로 고암 이영로 앞에 여기가 서산이죠.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여기 하나 밑에 가면 충남 홍성이 있습니다. 홍성에 보면은 여러분 고암 이응로 화백이라고 옛날에 1966년도에 여러분 그 했던 그 뭐야 동백님 사건이라는 거기서 음악에는 윤희상, 미술에는 고암 이응로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그 억울하게 좌경 용공 세력 해외 간첩단 사건으로 몰렸을 때에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하는데 혼자 여기 한승헌 변호사가
나서서 동백님 사건을 변호합니다. 예. 그 장모가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사법고시까지 붙었는데 어째서 내 딸내미가 이렇게 고생하도록 네가 사서 고생이고 마 판검사를 해가지고 이래 했으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을 건데 네가 이런 거나 하라고 내가 내 딸을 네한테 시집 보냈는 줄 아나? 판검사 마누라 좀 해줘. 왜 사서 고생이냐고 그래. 한승원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어머님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나와야 그 시대가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사서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돼? 여전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계시고 넉 달 전에, 아니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화병 나셔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시겠죠? 직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라가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족하지만은 제 커뮤니티 탭에 썼어요. 고함 이응로 화백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응로 재단에서 직접 의뢰받아서 진행을 했으니 4시간 30분 동안 진행했으니 이 강의를 변호사님 염전에 제가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박수 좀 안 쳐줍니까? 아, 진짜 내, 난 이렇게 경직된 대상은 내가 진짜 처음 봤다, 와. 저 뒤에 박순천 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순천 여사 그러니까, 저기 해방 이후에 저 정치인 같다, 그죠? 예, 박순천 여사. 아니, 그, 저 배우 이름이 박순천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여러분, 백기환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노무현. 설마 오른쪽도 그 뭐야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그런 분 있으면 나가세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내가 백기환 선생님이라 하기 전에 저분이 누군데 자꾸 저러노? 예, 멋있는 사진이 찍힌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따위 분에게는 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백기환 선생님께서 제3자입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뭔데 가가지고 니는 노동자도 아닌기 가고 그래 도로변에 앉아가지고 있어. 손톱 빼고 막 완전 몽둥이로 제기고 난리 나는 거야. 백범 기념관 백범 문제 연구소까지는 나도 알겠는데 이걸 통일 문제 연구소로 바꿔 안 돼. 그래가지고 뭐야 국정원 직원들이 그 안방에 4일 동안 앉아가 포기각서 쓰기 전에 나는 문간들에 결국에는 백기환 선생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 정도 기세가 되는 분이에요. 나는 백기환 선생님이 기가 따라가려면 아이고 한참 멀었어요. 오지 정의 실천 법조인의 정법회입니다.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 자, 요거 왜 그냥 넘어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 진짜 불법적으로 개입한 제3자 누구야? 여기 이 사람,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양정모. 레슬링 선수 아닙니다. 예. 국제그룹 회장, 여러분. 르카프 있잖아, 르카프. 여러분. 그 국제그룹이라는 그룹이 하나 없어지면서 5만 3천 명이 어떻게 돼? 날아가 버렸어. 1985년도 2월 14일 날, 자, 2월 12일 날 지 마음대로, 양김 씨에게 권력을 주지 않기, 지지 않기 위해서 4월 달에 치러질 총선을 지 마음대로 2월 달로 땡겼어. 장세동이하고 전두환이가. 여러분. 땡겨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딱 정확하게 선거하기 3일 전에 김대중 씨에게 어떻게 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권을, 비자를 발급해줘요. 왜? 들어와서 활동할 여유를 안 주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85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김 씨가 단합해서 선거를 붙었고, 여소야대가 됐단 말이에요.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고, 말 그대로 어용 노조가 아니라 어용 야당, 관제 야당이었던 국민당이 대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처럼 한번 해볼라 했거든. 전두환이.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돼? 랭킹 7위의 재벌. 그때 어떻게 돼? 전두환이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다 국제가, 아시겠습니까? 국제가 김영삼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알겠나? 우리 할머니하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양정모 회장.
우리 할머니하고 친구입니다. 테레비를 보고 재벌이 해체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시력이 좀 안 좋았던 그 부인, 아주 미인이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인께서 어떻게 돼? 충격을 받아갖고 급성 녹내장이 생겨갖고 쓰러져요, 여러분. 급성 녹내장이 생겨갖고 뉴스로 봤다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기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는 걸 9시 뉴스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자기가 마누라인데. 그로부터 3개월 전 어떻게 돼? 새세대 심장재단이라고 하는 희한한 재단의 이 순자가, 여러분, 뭐야, 재벌 기업들 딱 모아놓고, 누구는 뭐 언니 이랬다던데, 그죠? 딱 모아놓고 새세대 심장재단에 기부금을 내주세요. 내니까 어떻게 네네네네네네 하고 쭉 가는데, 여러분, 어때? 네네네 하고 쭉 가는데 오직 한 사람. 왜? 광고도 그런 거 있었잖아. 모두가 예스 할 때 혼자 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의 부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못 내겠습니다. 몇 억이면 내 남편이 고무신하고 운동화를 몇만 켤레, 몇천만 켤레를 만들어 팔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에요. 저는 못 팔아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분위기가 전부 다 이상해집니다. 왜? 다 낸다 했다가 한 명이 내기 싫은데 낸다 했다가 한 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슬슬 또 아 저희들도 좀 어려워서 뭐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순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씨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전두환이 2.12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 내려가자 양정모가 안 옵니다. 그리고 일회재단에 돈 내라 그러니까 안 옵니다. 1983년도 버마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장차관들, 장차관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해서 일회재단 이렇게 전두환 호따갖고 일회재단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상 뭐야? 미르재단의 역할을 했던 거지. 미르재단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나가시든가. 아시겠습니까? 국이 거기서 왜 나오노?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미르재단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 재벌들 돈을 다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자금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 87년 퇴임 이후에도 노태우한테 넘겨주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상황의 역할을 계속해야 되는데, 국제가 하나 안 한다 하니까 슬슬 다 뒤로 빼.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졌다고 생각해. 2.12 총선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벌들 회장들을 다 모았는데 양정모만 안 옵니다. 안 온 이유는 정확했습니다. 일곱 남매가 있는데 여섯 명이 딸이었고 마지막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장례식에 간다고 안 오는 거였는데 그 날짜에 그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죽어서 관이 돼서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부르면. 새끼 안 되겠네. 야 채권 다 돌려. 이렇게 돼서 없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1985년도 김영삼의 편을 들었다고 랭킹 7위 재벌 한꺼번에 없이 5만 3천 명 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50하고 자 여기 50 국제그룹 해체 위헌 1993년 7월 29일 어디 중앙일보 부당한 통치 행위다 공권력 개입 강행 처리는 잘못이에요. 아시겠죠? 7월 29일 날 결론이 난 겁니다. 1993년 그때 뭐야? 89년도로 가서 이것이 바로 뭐야? 일회재단 청문회 때 부산 동구의 민주통일당 통일민주당 김영삼을 당수로 하던 통일민주당 노무현 의원이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과 이제 진실 공방을 주고받는 거죠. 그죠? 예, 이 장면입니다. 공중분해됐다. 진짜 불법적으로 개입한 제3자가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지금 당사자도 아닌데 왜 개입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고암 이응노 화백의 제자 이진경 화백께서 저를 공식 초청해서 이응노 화백의 강의 4시간 30분 동안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떠 있습니다. 고 이진경 작가의 제가 역사 자문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법대로 여러분, 법대로 1894년부터 7년 사이에 법률에 의거하여 법에 의거하여 해월 최시형을 어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동학의 해월 최시형을. 자, 그때 일본 애들이 서양 애들이 모두 대한 저기 뭐야 조선을 눈여겨 봤습니다. 니들이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근대적인 법 제도를 따라 하는지 보겠다 이 미개한 것들아라고 하길래 고종이 흉내를 냈어. 어떻게 돼? 수사를 해서 뭐야 사형을 주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판사가 땅땅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고종이 명합니다. 1호 판사는 전봉준의 아버지를 곤장으로 때려 죽이고 전창혁이를 어떻게 됩니까? 만석보에 물세를 걷어가지고 동학농민 그 운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게 만들었던 고부군수 조병가비를 임명하고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1호 검사에는 최근 가장 뛰어난 인재이자 가장 청렴 강직한 우봉 이 씨의 양자 이완용이를 임명하라. 라고 참 사람 보는 안목 좋죠? 직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셨어요? 1호 판사, 1호 검사 이런 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재판, 최시형 사형, 여러분. 아, 법대로 가보자고, 법대로. 그래. 법치주의라며. 법대로 가보자, 그러면. 해월 최시형을 그때 그래 해서 그 죽인 사람들이, 저거 친손녀 그래, 이화여대 교수되어 있는 거 말고 제대로 돼 있어요. 법치주의대로 잘 따라갔잖아. 고종 황제의 명령대로. 맞죠? 해월 최시형은요.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법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정치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법치주의만 하면 될 것 같고 검사가 뭐 하면 다 될 것 같죠? 여러분, 1호 검사가 이완용이야.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이완용의 후배 새끼들이지. 이완용이가 참 퍽이나 잘했겠다. 민중들 편에 서서. 여기 서산 앞바다에 가시면 아니 서산 앞바다가 아니라 그 밑에 홍성, 그 밑에 서천, 그 밑에 군산, 군산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고군산 군도라는 게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자, 카메라 이쪽을 비춰주세요. 예. 저 카메라를 하시는 분이 직원이면 카메라 이쪽!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뭐야, 제가 월급 주는 사람이면 그게 아니고 그 저에 대한 막강한 실권을 보유한 아내이기 때문에 자, 카메라 이쪽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저분에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절대적 갑을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아시겠죠? 예. 제3자 개입했다가는 끝장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지. 제3자가 개입을 못 하더라고.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제3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노동자 조건이 좋아져도 그건 안 됩니다. 예, 가만히 있어 보자. 저쪽에 지금 까만 게 여기 있죠. 예. 그 고군산 군도에 여러분 해안 절벽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바닷가가 모래사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해안 절벽이거든요. 그 해안 절벽에 파도가 여러분 받아칩니다. 요거는 여기 둘레길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파도가 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진짜 센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기예요. 여러분.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저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류. 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요게 치면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한 7만 년 지나면 이게 침식이 되는 거야. 자연 그대로 이로션 침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는 둘레길 위에서 보는 사람이 이게 깎이는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예.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민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권력자들이 볼 때는 지금 만약 뭐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 왜? 민중의 저 밑에서 분노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거기 불상 가면 어떻게 돼? 큰 불상이 서 있는데 저쪽 끝에 여러분 옛날에는 지도자들이 앞에 앉고 민중들은 저 뒤로 갈 거 아닙니까? 저 뒤에서 볼 때는 어떻게 웃고 있는 부처로 보이죠? 요 밑에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서산이잖아. 똑같은 유적 있잖아. 마의 삼존불. 여러분. 얼마나 그때 당시의 무속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의 무속들이 온갖 겁주고, 뭐야, 뭐, 병주고 이래가지고, 뭐야, 아픈 걸 치료하려면 부적을 얼마나 써야 되고, 굿을 해야 되고. 그죠? 요새 용산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그죠? 여자가 먼저 하고 남자가 따라서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이, 뭐, 그게 옛날의 일이야. 지금의 일이지. 그래, 어떻게 돼? 그러니까, 미소를 싹 웃고 있잖아. 그걸 바위에 새겨놨잖아, 여러분들. 이게 뭐겠어? 무속신앙의 그러한 겁주고, 야, 죄가, 죄수가 없어갖고, 너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죄를 없애야 돼. 꼭 부모 먼저 죽은 애한테 그런데. 점쟁이가. 왜? 그래야 뒤탈이 없잖아. 와가지고 복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점쟁이 나와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맞죠? 꼭 약자를 괴롭힙니다. 점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누구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어떻게 돼?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전 세상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누구는 어떻게 됩니까? 왕자로 태어났어도 지가 구걸하러 댕기잖아요. 그 둘이가 지금 세계 양대 그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신의 왕자다 이러면서 막 내한테 뇌물 다 바치라. 내한테 뭐야 뭐 온갖 인신공양도 바쳐라. 뭐 백배교 같은 소리나 하고 있잖아 전부 다. 맞죠? 그 제 역사 이론입니다. 저류 뭐야 몇 백만 년 동안 계속된다고? 지속성. 여러분. 이게 저류지. 제가 고군산 군도 앞에 딱 이렇게 선유도 거기 저 뭐야 새만금 간척지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딱 그게 느껴져요. 서산의 간척지를 현대 정주영이 여러분 개척했는데 그 기념비는 있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분 뭐야 물고기들 산란장이 없어진 그런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어종들이 다 사라지고 먼 바다로 떠났다는 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자,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모습입니다. 임금 인상 30%, 상여금 400%, 즉각 인상하라. 여러분, 이때 최저임금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여러분, 최저임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입법화시킨 사람 누구? 87년, 뭐야, 통일민주당 김영삼 의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뭐야? 여기 밑에 여러분 개밥 식사 개선하라. 임금 인상 개밥 식사 개선. 87년도 6월 민주화 항쟁이 끝나고 난 뒤 모두가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어떻게 안 끝났어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한열의 머리에 최루탄 박힌 거는 모두가 알지만 이석규
열사의 이 가슴에 박힌 것은 저 밑에 거제 돌아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어느 정도 모르는지 가르쳐 줘요? 87년도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그죠? 제가 9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짝지 이름이 이석규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전혀 몰랐다. 어떤 사람도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도. 걔도 몰라. 정확한 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걔 이름이 이석규야. 저기 국어 교과서, 고전 교과서에 뭐 이생규장전인가 그거 갖고만 맨날 놀렸어요. 이생규장전이라고 막 생큐 뭐 이러면서 막 놀리고요. 그럼 걔 되게 기분 나빠하고 이랬거든. 여기 이석규 열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제3자 개입 금지를 보란 듯이 어겨버리고 노무현 변호사가 제가 법률적으로 다 귀찮은 일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사랑 한발 뭐 이러면 엄청나게 그죠? 와 있는데 몰라. 왜? 거제도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언론 기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도를 안 했어요. 자기의 특권이죠. 그죠? 이런 것도 어떻게 돼?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1989년 5월 28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자, 법대로 가보자. 아까 이석규 그것도 뭐야? 법대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노무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앞에 뭐야?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초대 회장 누구? 최동원. 투수 있잖아, 최동원. 최동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문 변호사 누구? 문재인. 여러분, 두 변호사가 결성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부산.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뭐야? 문제, 전국 교직원 노동자 5월 28일 날, 예, 여기. 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좀 무섭다, 그죠? 이래가지고. 뭐 진짜 부엉이다 부엉이 아주 아이고. 그래서 교원 노조 집행부 구성 연세대학교에 해산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양대학교는 원천 봉쇄했다. 아시겠죠? 한양대 민주노총도 95년도에 결성될 때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하려 하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가서 하잖아. 그죠? 봉쇄하니까 한양대도 봉쇄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이때 여러분 문재인 변호사가 했던 말이 있죠. 1987년 6월 이후 창원, 울산, 거제, 부산 요 네 개는 3년 동안 노동자들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 모든 분쟁은 뭐야? 현행 법대로 하면 뭐예요? 불법 행위였다는 거예요. 불법 시위였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자기도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 자체가 뭐야? 제3자 개입으로서 불법이었다. 나는 국가에 반역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뜨거운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에 그 치열한 현장에 나와 노무현 두 변호사가 계속해서 뛰어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다시 없는 영광이었다라고 자기 문재인의 운명 제38페이지에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잡혀가려고 만든 민변을 스스로 잡으려고 해놓은 검사들의 도배에 비교하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뇌구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과거 정권에는 그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나? 아, 저렴하다 진짜. 도배를 한다. 지가 도배를 한번 해봤나? 도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여러분들. 해봐서 압니다. 해봐서.
법대로 노무현 변호사. 자, 이렇게 보시죠. 이게 아니다. 노무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석규 열사의 사건을 맡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석방돼가지고 나오기까지 유명해지자 저 아무도 보도를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유명하잖아. 소위 제야단체란 말이야. 제야단체는 세 줄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가 제야단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뭐야 백기환 선생이 쓰신 거예요. 그걸 태국의 국제학교에서 내가 애들한테 가르쳤으니 그 엄마들이 얼마나 내려보고 빨개이라 했겠습니까? 선생이 빨강물이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6년, 2007년 연쇄적 노동법 개정에 의하여 제3자 개입금지가 모두 풀렸고 합법으로 되었으니 이제 백기환 선생님의 맵비나리는 합법적인 IB 교재입니다. 국제학교 교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어머님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전부 다 그게 무슨 소리고 엄마들끼리 그게 무슨 저런 선생이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보수 정권의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보면서도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년 동안에 그 국제학교 엄마들이 저에게 와서 했던 모든 말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빨개이 선생이 들어왔다. 그러면 머리에 빨강물이 들었대. 그럼 머리에서 피가 나면 빨갛지 팔았습니까? 그때 미국 국제학교 그 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장 선생한테 가서 따지자. 그건 뭐야? 제3자 개입이죠. 그죠? 그게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잖아. 아무리 같은 학교지만.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 선생님이 교과 과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를 교습을 시켰다면 제가 처벌하겠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백이성 선생은 내가 뽑은 선생입니다. 배 선생님한테 이렇게 자꾸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보타지를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엄마들이 물러섭니다. 왜? 미국 교장은 무섭거든. 그죠? 맞잖아요. 영어가 아니어서 멋이 없다며. 맞죠? People's House가 아니어갖고, 어? 내셔널 뭐 메모리얼 센터가 아니어서 멋이 없다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증인 그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 폭탄 옆에 가셨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 막 부주의해서. 증인 풍산금속 회장이시죠. 예. 풍산금속이 그 뭐야, 총포탄을 제조하시죠. 예. 총알하고 포탄도 제조하시죠. 그럼 폭발물 지급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 노동자는, 화양 옆에,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는 화양 옆에 가야 합니다. 화양 옆에 가는 노동자는, 폭발물 옆에 가는 노동자는,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장에 가면 뭐뭐 가족, 풍산 가족, 현대 가족 이런 식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일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입니다. 자기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동창회 회장인 전두환이 달라고 할 때 권력이 달라고 할 때는 10억, 숨어서 10억, 공개적으로 14억 다 합쳐서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 권력에 음습한 곳이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널름널름 갖다 주면서 내 가족, 내 간 사람이 죽었는데 3천만 원 주니 4천만 원 주니 7월 달에는 8천만 원 누가 좀 다구지게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주의적 경영입니까? 이 질문은 앞서 증언하고 갔던 재벌 증인들,
지금 이 앞에 있는 증인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증인들에게 본의원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청문회 시청률이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요 질문하기 전에. 요 질문하고 노무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부산 동구의 노무현입니다 하면서 나온. 요거 직후에 여러분 시청률이 64%로 뛰어올라요. 요 직후에. 우리 할머니가 아파서 이래 누워있어요. 간암이었거든, 우리 할머니가. 근데 아파서 이래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저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러더라, 우리 할머니가. 왜? 저러다가 우리 저 몽양 선생처럼 총에 맞아 죽는다. 우리 할머니가 몽양 선생 비서였거든요. 여운형 선생님의 비서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뒷차에 타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틀 뒤에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저한테.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 중학교 2학년인데 89년도잖아요. 두고 봐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아시겠어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좀 좋은 대통령이냐? 아, 여러분. 그죠? 무섭죠? 그죠? 예. 국제그룹을 마음대로 해체시켰어. 이석규 열사가 죽었는데도 제3자 개입금지를 계속 얘기해. 이 두 개 다 뭐야? 전두환의 오른팔 허삼수에 의해서 저질러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허삼수가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부산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동문이라고 총동창회 회장을 맡으면서 출마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갖다 꽂아도 나다 이래가지고 출마를 합니다. 김영삼이 그때 어떻게 돼? 법무법인 부산에 있던 노무현 변호사라는 사람을 전략공천합니다. 즉 타겟 공천하는 거죠. 허삼수를 꺾어라. 어떻게든 국제그룹을 강제해체시킨 거를 어떻게 됩니까?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지곡에 대당했었던 노래 뭐야 이렇게 쭉 가두행진을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이렇게 막 하는데 가두행진을 하는데 사람들이 틀었던 노래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겁니다. 노차사 이름도 남김없이 할머니 따라 내 끝까지 다 갔어. 따라갔어 이렇게.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사람들 막 울어. 막. 왜 뭐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88년도인데 여러분들. 이게 뭐 사람들 왜 울어. 그죠? 막 울어. 그때 당시에 같이 운동하던 사람? 누구? 백원우. 여러분. 이광재. 안희정. 뭐, 저기 창원시장하고 있는 허성무. 했던. 이제 바뀌었지. 허성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리해고당하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2016년에 국회에 있다가 잘려봤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좌관은 민주노총 출신이었고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었어요. 나가래요. 나가고 나서 예고 없이. 자, 보세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야? 구속 적부심 할 때 그 기준하고 똑같죠?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가? 도망칠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해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냥 일반 회사 사장 출신도 아니고 한국노총 출신이고 민주노총 출신인데 자기네들은 지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를 잘랐겠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강의를 요청하면 제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특징이 뭐야? 포괄적 임금제예요. 포괄임금제. 아시겠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수당에 따라 계산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주고 말아버리는 거야. 계속 밤새도록 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민주노총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고 수많은 민주노총 출신들의 당직자가 들어가고 수많은 민주노총 출신들의 한국노총 출신들의 보좌관이 들어갔지만 포괄임금제 하나 없애자고 얘기하든가요? 그 사람들이 안 하죠? 국회 목욕탕에 때밀이 공짜인 거 그거 없애자고 해요? 심상정이가? 듣는 신상정 경기하겠네. 4번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에 따라 대상자를 쓴 1, 2, 3, 4번 중에 아무거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와이프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죠? 저를 고용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3일 전 뉴스입니다. 대법원 지속적자 없어도 선제적 정리해고 가능. 언제부터인가 새 정부가 들었었더니 선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선제적 정리 해고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와. 그죠? 선제적 정리 해고 가능하대요. 가능하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1985년 6월 24일 구로동맹 파업입니다. 가발, 섬유, 봉제, 의류, 신발. 이게 뭐야? 전형적인 후진국 산업이죠. 죄송한데 지금 가내 수공업으로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과업 1000% 초과 달성이 자랑인 줄 알았어. 그때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왜 성인병이 세계 1위냐고? 타이밍을 그만 먹어댔는데 그러면 성인병이 세계 1위 아니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외계인이냐? 그러면? 그렇잖아. 타이밍을 그만 먹어댔는데 알약을. 맞죠? 동아제약은 바카스가 공산품 1위인 게 자랑이냐? 바카스나 레드불이나. 맞다 아닙니까? 영남일보가 하는 대구 어떻게 돼? 대구 달서. 어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부산 사상. 여기는요 인천 남동공단이 되겠습니다. 하도 구로공단만 가져와서 다른 공단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구로동맹 파업 현장.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신문에 났던 DB 데이터베이스. 요것도 신문에 났던 데이터베이스다. 학출, 즉 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거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 뭐야? 부천경찰서 권인숙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문 사건. 그죠? 그때 여러분 범죄자는 문기동 경감 그리고 어디에 변호인단 권인숙 양을 변호인했던 변호인단이 누구예요? 수석 변호사 조영래 보조 변호사가 누구야? 천정배 박원순 이렇게 세 명입니다. 그죠? 예. 요거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지지한다. 대우 어패럴 여러분. 저한테 김우중 회장님이 참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참 내가 이 강의를 하기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건 사적인 감정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공적인 건 다르지. 그래서 구로금천 인천 남동 부평 대우 어패럴 여러분 어패럴이 뭐야? 어패럴이 어패럴 뭐 어패류냐? 예? 물고기하고 조개야? 아니죠. 예, 어패럴 이거 격식에 갖추어 입는 의류 이 말이.
격식에 갖춰 입는 의류, 장례식에는 장례식 옷을 입어야죠. 그죠? 예. 묘지를 추모하러 갈 때는 긴팔을 입어야죠. 반팔티 맨발에 샌들 신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동색 가방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사람은 어패럴이 없는 거야, 어패럴이. 대우 어패럴, 이 말이야. 한마디로 좀 말해서 뭐니까? 정장, 이 말입니다. 정장. 그죠? 삼성이 못 갖고 떴어요? 제일 모직을 갖고 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대우는요? 대우 어패럴이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대우자동차 노사분규 해결. 여기 이 사람, 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홍영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기가 인천 부평을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인천 부평을에서 홍영표가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상호는 서대문, 뭐야, 갑이죠. 거기 연세대학교가 있으니, 그 연세대학교 총학생이 있으니까 자기가 계속 해먹는기고. 어, 홍영표는 하다하다 안 돼갖고, 뭐야, 자기 노조위원장 하는데 새 먹는다, 알겠나. 예, 이런 캥거루족이, 캥거루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자기 애기 주머니를 못 벗어나는 거 있잖아. 허인회는 계속 동대문을에서만 출마하잖아요. 고려대가 거기 있으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김우중 회장, 예, 그래서 근로자 대표, 14시간, 뭐지, 어, 마라톤 협상 이렇게 돼서 어떻게 김우중 회장이 걸어가고 있죠. 마라톤 협상 단독 협상해서 홍영표가 어떻게 돼? 딱 해냈다. 아, 이 사람이 홍영표네. 이 사람이 아니고. 심상정 여기 심상정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뭐 별로 기분 나빠서 얼굴을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뭐 양해해 주세요. 예. 심상정은 1985년 바로 이 대우 어패럴에서 한국 노동운동상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구로 동맹 파업을 주도한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이었다. 생산직 기본금이 여러분 1985년, 84년, 85년에 얼마? 7만 2천 원. 야, 요새 7만 2천 원 한 달에 받고.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아시겠죠? 왜 임금이 계속 인상되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끓인 근로자들이 아물지도 않은 손으로 다시 공장에 나가야 했다. 이게 바로 노무현 변호사의 그거, 의원의 그겁니다.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옆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노동자는 아무리 조심해도 부득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럼 네가 그 사업을 하지 말지 그러니. 그죠? 자꾸 과거만 들먹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미래도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 저 사람은 역사인데 왜 미래를 말하고 난리야. 예, 미래도 좀. 민주노총의 미래를 향한 대비 원 플러스 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한 개고. 자료 출처가 연합뉴스. 이것도 안 하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깔 게 없으니까 이런 거 갖고 막 엄청 갑니다. 뭐 출처를 안 밝히고 얘기했다는 둥. 그래서 지역은 인구 과다출혈로 악성 빈혈 상태. 자, 요게 200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정상 지역이었어. 소멸 저위험이었어. 아시겠죠? 어, 초록이었다고. 아니면 연두색이든가. 그런데 어떻게 돼? 22년이 지나서 초록색은 수도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부 빨간, 소멸 고위험 빨간색, 뭐, 소멸 위험 진입, 뭐, 다이라고 자빠졌어. 여러분, 이거는 뭐 때문이다? 제조업 공장이 있으면 지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서비스업이나, 여러분, 뭐죠? 대학생들이, 우수 인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산단이 정말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그 산업단지에서 젊은이들을 묶어둘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지방 소멸 시대에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좀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그걸 알려드릴 수는 알지도 못하겠고 제가 알려드릴 능력도 없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통반장을 내가 다 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과제로 좀 남겨두시라.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이민재발정책개발연구라는 데서 하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제외동포 F4 그게 무슨 드라마 이름 같네. F4 영주권자 F5 결혼 이민자 F6 등 정주형 외국인 왔다 가는 외국인이 아니고 완전히 살러 들어오는 외국인이 2011년 34만 명에서 2021년 82만 3천 명으로 곡절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영주권자 16만여 명 가운데 첨단 분야의 박사 F5N9 그리고 학사 버첼러 디그리 4년제 대학 나온 F5하고 10 이거는 우수 인재로 분류되는 이는 1.26%에 불과했다. 여러분 미국이 왜 발전합니까? 드리니지 이펙트 때문이에요. 빨대 효과 때문이에요. 빨대 효과 때문에 전 세계의 인재를 다 빨아당기잖아요. 미국이. 그죠?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야? 우수 인재가 와서 여러분 우수 인재가 와서 그 우수 인재만 가지고도 어디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고 와 저기에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주어진다면 그래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민주노총이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이민자도 0.51%에 불과하더라. 자,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평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등.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평등, 뭐 평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야? 평하고 등에 관심이 많더라. 너희 집은 부동산이 몇 평이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야. 너가 아들내미 그 몇 등 하노? 이거 있죠. 요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뭐야. 내 아들딸은 공부를 잘해야 돼. 내가 잘했으면 당연히 내 아들딸은 잘해야 돼. 그죠? 맞죠? 아닌 분 계십니까? 박순천 여사님. 아니시죠? 예. 박순천 여사가 아니라서 응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외모가 똑같고. 볼 때마다 막 연예인이 오신 줄 알고 놀라가지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일 주최한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2042년에서 2046년 내 딸이 2013년에 태어났으니까 2042년에 생각한 29살쯤 되겠죠. 그때. 그죠? 내 큰딸이. 그러면은 29살에서 할 때 국내 대학 수가 190개가 될 것이다. 지금 대학이 385개이니까 전문대까지 합쳐가지고 385개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190개도 되게 마사지가 쫙 들어간 기사입니다. 100개도 안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끼리 통폐합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동아일보에서 따왔고요. 급감하는 학령인구 오마이뉴스에서 따왔습니다. 대학 진학자 40만 명 밑도입니다. 2020년에서 2020년.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학급당 학생 수도 줄겠다. 잘 됐다. 이때 창의적인 그죠? 창의적인 인재 한번 대보자. 그럼 그 창의적인 인재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민주노총이 갖추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뭐 물론 누구는 반도체 중심이 아니면 다 폐교시켜버리겠다는 이런 소리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60년대, 70년대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전국 대학 입학생 수 증감률입니다. 전국은 8.2% 빠졌는데 서울하고 인천만 파란 색깔이고 나머지는 전부 고동색 아니면 자주색 아니면 마치 이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 색깔 같잖아. 여러분들 그죠? 맞죠?
그러니 이거를 요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이경아 인턴. 이거는 박영석 기자가 자료를 모으고 이경아 인턴이 아마 저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내지 않았느냐. 엄청 깨져가면서 네 같으면 이게 알아보겠어 이러면서 처음엔 저게 아니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정말 열심히 했을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돼? 월급은 박 기자가 더 많을 거 아이가. 이게 여러분 뭡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그죠? 예, 맞죠? 예, 제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예, 그래도 박수를 안 치시네. 아무도 웃지도 않고. 와, 진짜 경직돼 있네. 와, 이 위원장님 평소에도 이렇게 경직돼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투쟁을 많이. 아, 그 예. 투쟁을 하는 거하고 민간인에게 그 경직된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 지금 투쟁으로 지금 하고. 아, 그렇습니다. 투쟁으로. 아, 그러니까 투쟁이니까 이게 아, 그렇습니다. 예. 투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와이프가 촬영을 하면서 뭐 이런 단체가 다 있지라고 생각할 거. 예. 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동 3권. 는 결국의 결론이 요 세 개야. 고용 안정. 여러분. 정규직이죠. 그죠? 고용 안정. 누구는 뭐 요즘은 비정규직이라도 돈만 많이 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임금 인상. 그럼 돈이라도 많이 주냐고. 최저임금 제도 없앤다며. 그죠? 예. 그다음에 안전 보장. 여러분. 사고 난 데 가가지고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죠? 그 노동자가 조금만 잘했더라 하면은 이러고 있었죠. 여러분. 그게 89년도에 노무현 앞에 앉았던 풍산금속 유찬우 회장의 당시가 뭐가 다릅니까? 막, 그거는 막, 저기, 그 부주의해서. 맞죠? 하나도 달라진 거 없죠? 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투쟁하시는 거라. 이거는 뭐 고용 안정이 되나? 이거는 무슨 뭐 임금 인상이 되나? 어? 이거는 무슨 안전 보장이 되나? 내가 여러분 그 이제 자전거 타고 이래 돌아댕기다 보니까 우리 파주의 관공서에 이렇게 적어놨어. 작업 중지권이 있대.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PC에 대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그 사측에다 대고 뭔가 제빵 일을 하는데 내가 그 무슨 모든 공정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그럼 뭔가 좀 위험한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작업 중지권. 자, 코롱 글로벌 주는 종사자 작업 중지권 및 근로자 위험 작업 거부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를 하고 거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원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SPC의 사용자 마인드로.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예. 뭐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예.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용자 마인드로 이거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러면 나가라 할까요? 예, 중지하세요. 이랄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당연한 대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뭐라 했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런 것도 있었나? 이랍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 작업 중지권이 있어, 우리한테? 요 밑에 두 번째 문단 뭔지 아나? 안전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세요. 이래놨어. 자, 여러분. 작업 중지권을 나는 우리 작업 현장에서 얼마든지 행사하고 있다. 나에겐 전혀 새로울 거 없다. 이러면 요 모양을 한번 해보세요. 왼손으로. 아니면 그냥 조용히 웃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예. 왜? 기가 막힐 땐 웃어야죠. 그죠? 뭐 외산역은 웃지요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외산역은 웃지요라는 김상용이라는 시인이요. 그 시를 지은 게 연천하고 파주 사이에 있는 적성면이라는 곳에서 지은 거예요. 그게 잠깐 쓸데없는 소리 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어디 가면 하실 말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네가 백이성 강사 강의를 들었다며. 야, 네 김상용 그 사람이 어디서 시를 지었는지 아냐? 그게 누군데?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로자는, 자, 보십시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근로 헌법 제33조잖아요. 1항이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이거잖아. 고용안정, 임금인상, 안전보장. 개밥개선도 들어간다. 그죠? 예. 급식개선. 개밥식당 개선하라. 그 너무 직설적이다, 진짜. 그거. 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동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민주노총과 나아가서는 저 한국노총에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제발 자기들만이라도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았을 때 보좌관이라고 하는 4급 이상 국회 공무원은 재산을 전부 다 신고해야 되는데 재산 신고까지 하게 됐을 때 교육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자기는 투쟁하는데 자기 투쟁의 내용에 대해서 왜 밑에 사람한테 제대로 적용 안 합니까? 맞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국자 붙었잖아. 그럼 저거는 뭐야? 고용노동부 산하겠지. 난 저런 게 있다는 걸 요번에 교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교육 전문가거든요. 나 처음 알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즉 뭐야? 널리 알리지 않았다. 알리는 건 누가 알린다? 기자가 알리고 언론이 알린다. 그럼 뭐예요? 아직도 제3자 개입금지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공지사항 보시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직장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 말이에요. 제3차 소규모 사업장 비대면 라이브 교육.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직장 내 괴롭힘. 2022년 제3기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전문 강의, 뭐 알림마당 지방교육, 온라인 교육, 학습자료실, 고객마당 교육원 소개, 정보 공개. 국가기관이니까 정보 공개가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은 저게 뭐야? 노사정위원회의 일환으로 생긴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서는 노동쟁의를 하면 신고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아까 행정기관이라도 뭐야? 신고를 안 받으면 그뿐이라니까요. 우리가 사채를 빌릴 때 사채를 제 날짜에 갚자고자 해도 얘네들이 이자로 돈을 벌려면 다 집 비우고 어디 갚버리면 끝이에요. 맞죠? 나는 왔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해가지고 이자 세게 내래. 딱 그거잖아, 지금. 25%에서 법인세를 22%로 인하. 현행 과세 비율이 25%, 22% 인하. 법인세 세수 추이가요. 요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쭉 70에서 104로 올라갔습니다. 맞죠? 예. 이걸 다시 지금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 부족한 세금은 어디서 떼워요? 갑근세에서 떼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갑종근로세에서. 이건 마치 영조가 균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해놓고 뭐야? 호포제 이런 거 실시해놓은 뭐야? 반값 세금 제도 아닙니까? 그럼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채우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누구? 당시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세자, 사도세자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반값 세금으로써 나라를 더욱 못 살게 하는가? 상봉업을 장려해서 더 잘 살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노론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뭐라고 해? 그 잘 살아봐야 다 뭐 청나라 조공으로 갖다 바칠 긴데 뭐 할라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청나라와 맞짱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나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야 할까? 아이고, 세자가 막 미쳤나 보네. 그때부터 사사건건 세자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사건건 괴롭히는 그 선두에 섰던 새끼 영조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안 돼서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굶겨 9일 만에 죽여버렸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우리 지금으로 치면 윤달 음력이니까 7월 22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데 지 장인이라는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하이하고 그 작은 외삼촌인 처외삼촌인 홍인아이가 했던 짓, 물을 다오 물을 다오 해서요. 아버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1살의 새손이 자기 옆에 청풍 김씨 그 새손 비나오 같이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오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옆에 있던 구선복이라는 새끼가 하는 말이, 아씨 그 좀 저 역정놈이 그 작작 좀 씨부리라 좀. 그 홍봉아이 보고 알아서 해주고 가서. 그러니까 물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걸 드리겠사옵니다. 저하. 이러고 딱 주니까 어디 부채를 줬어. 오든받아 처먹으래.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들고 막 뛰어오는데 영조가 나와서, 네 이놈 누가 물을 주라고 했더냐. 애비가 됐는데 애비가 목을 말라 죽게 됐는데 어찌 사들을 보고 물 한 잔을 못 갖다 준다 하시오니까. 그러니까 세손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물러나 있으시오. 그래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 결국 오줌을 받아 먹으니 구선보기가 옆에 있다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 새끼 찌린 진짜 많이 나네. 씨. 역정놈의 새끼 뭘 먹었길래 이렇게. 여러분, 사도세자와 영조의, 영조가 성군이고 사도세자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입니다. 영조가 천하의 사이코패스고 사도세자가 여러분 뭐예요? 현군입니다. 역사의 승자는 노론입니다. 사도세자를 따라했던 사람은 소론입니다. 소론은 영조에 의해서 약 700명이 거열형, 즉 능지처참형을 당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 그 수괴인 사도세자를 죽인 것입니다. 노론의 세력이 내려와서 지금 국민의힘이 되어 있습니다. 소론의 사람들이 남인과 결탁하여 만들었던, 겨우겨우 만들었던 세력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1958년도에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진보당의 죽산 조봉암입니다. 여러분, 죽산 조봉암이 죽을 때에 그 죽산 조봉암을 죽일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1958년도 12월 24일 날 이승만의 자유당이,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당의 말을 듣고 48년도에 만들었던 독립촉성 노동조합연맹, 지금 뭐예요 그게? 한국노총이죠. 그것들이 전부 다 한 표를 먹고 어떻게 돼요? 죽산 조봉암의 진보당을 말살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법조항, 날치기, 그야말로 12월 24일에 벌어졌던 야당 의원들을 좁히고 새벽에 통과시킨 날치기 파동이라고 해서 이사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그 이사파동에서 했던 핵심 법안, 간첩죄로 인정됐을 때에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국가보안법 강화 법안이에요. 그게 즉 제3자 밑에 해놓고 딱 줄쳐놓고 밑에 가로쳐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첩죄로 판결이 나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조차 받지 못한다라고 이승만이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돼? 정확하게 전두환의 국보위가 이걸 뭐야? 이것들 다 진보당 잔당 세력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명문화시켰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아시겠죠? 예.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민주노총 여러분 모두
강건하고 행복하게, 행복하게는 아니구나. 강건하게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